안녕하세요. 예, 부장님. 안녕하십니까. 감환경 디자인은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. 예, 감환경 디자인은 특허 5건과 실용 신안 5건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과 직결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벤처 기업입니다. 지금 보이는 이 제품이 바로 그 제품인가요? 예, 이 제품은 인명구조함 로켓 발사기 라이프가드 100이라는 제품입니다. 어떤 방식으로 인명구조가 이루어지나요? 누구나 쉽게 그 발사기를 장착 후 버튼만 누르면은 익수자에게 구명튜브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물에 빠진 사람에게 쉽게 구명튜브를 던지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. 발견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. 실질적으로 구명튜브를 장착한 후 익수자 방향으로 조준을 한 다음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최대 사거리를 60m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부력기구 장치입니다. 유사시에는 구명튜브를 익수자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은 3, 4초 후에 구명안이 펼쳐집니다. 기존의 인명구조함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어떤 좀 차별점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. 기존 인명구조함은 무게가 1kg 이상 되고 있으며 그리고 익수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 기존 구명하는 7, 8m 내외의 익수자에게 구명안을 전달할 수 있으나 그 저희들의 인명구조함 로켓 발사기는 최대 사거리를 60m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장착 버튼만 누르면은 익수자에게 정확하게 구명 튜브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관리가 혹시 어렵지는 않나요? 저희들이 인명구조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현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제품에는 IoT 관제 시스템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그 인명구조함 관리자에게 그 인명구조함 관리 상태를 실시간 앱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IoT 기능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. IoT 기능이라 그럼 현재 어디에 설치가 돼서 활용이 되고 있나요? 지금 현재는 대구광역시와 그리고 경상북도, 경상남도 등 다른 공공기관들과 함께 한 150여 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 제품이 보이면 좀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네. 국민의 생명을 누구나 쉽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안전용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? 지금 인명구조함 로켓 발사기가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금 초기 제품으로 설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 향후 목표는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어서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전 제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